그냥 니만 보거든요. 그거 오늘 못했어요.
있어요. 뭐예요? 아,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2주차까지 하고도 못하면 말해드릴게요. 그때까지 긴장을 놓지 마세요. 제가 뭘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는데 사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다들 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대를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되게 멋진 또 무대가 나온 것 같아요. 부부들이 제일 눈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선글라스 끼셔서 눈 안 보신 것 같은데. 웃기세요, 웃기세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최애 의상 있어요. 네? 최애 의상. 최애 의상? 아, 근데 저는 오늘 입었던 장례식 착장 이 의상 너무 예쁘. 그러니까 제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의상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게 약간 뮤비에서는 장례식, 나의 장례식을 내가 나를 불태우고 다시 내가 태어났다 이제 이런 건데, 뭔가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되게 영상에서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내일! 아, 근데 제가 미리 말하면 미리 말하면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 식? 어허. 내일은 이 버다이의 진정한 의상이지 않을까. 버다이의 진정한 버다이의 의상.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다이. 네. 내일 보면은, 아, 근데 내일도 시간이 일러요. 내일도 일러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인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방송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방송국에서 그 멋지게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용순이들이 또 시간이 언제가 됐던, 정말 어제처럼 새벽 2시가 됐던, 4시가 됐던, 언제가 됐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무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무대가 너무 짧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어제 무대한 거가 이렇게 추천에 떠 있는 거예요. 나만 뜬 건가? 내가 봐서. 어디 추천이야? 아, 내 추천이야? 어디? 네이버에서 내가 봐서 뜨는 건가? 아니요. 내 추천이야? 아니요. 아, 나의 취향에 맞게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 놀래라. 아, 나는 이게 떠 있길래 이러고서 이제 눌러가지고 나도 조회수 올리. 다시 봐야지. 또 보고 또 보고. 아, 저는 사실 어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진짜 거의 이번에 그 MR이 거의 이제 생이라서 생나예요, 생나. 아, 그래요? 오히려 좋아.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음이 나가고 막 흔들리고 해도 이
이거는 뭔가 생으로 부딪혀야 된다. 그게 락이다.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좀 과감하게 저도 나름대로 좀 도전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새벽 4시에 할 줄은 몰랐어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근데 사실 생날을 해야 되긴 한데 생날을 해야 되는데 저 생날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K-POP이 다 안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진짜 완전 생날을 하기가 느낌을 또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컬러스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막 기계음도 있고 막 좀 이렇게 에디팅이 돼야 되는 곡인데 이걸 생으로 하면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K-POP 가수분들이 이제 뭐 그런 약간 효과들을 좀 넣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생나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하고 후회했어요. 아 이거 괜찮나. 근데 그냥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언니 트리트먼트 뭐 써요? 신선해. 그 말은 제 머릿결이 좋아 보였다는 뜻이. 네. 뭐예요? 네. 저는 아 이름을 까먹었다. 아 근데 저는 트리트먼트보다 최근에 머리가 이제 너무 제가 많이 상해 있었다 보니까 그거 했어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릿결 좋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클리닉 그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그것도 하고 드라이도 했고 드라이 안 하면은 아까 오전에 또 출근길에 와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이제 그때 보지 마세요. 드라이 한 모습만 보세요. 아 아유 아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용실에서 클리닉을 받아라. 돈을 좀 써야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저도 하도 안 가니까 이제 저 머리 해주는 남자 H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또 방송을 또 멋있게 또 예쁘게 해야 되니까. 또 있으세요? 기우쌤 샴푸요? 아 샴푸. 아 샴푸.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그 약간 탈모 샴푸도 쓰고요. 탈모 샴푸랑 쿨링 샴푸.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써요. 저도 이제 짧은 지식에 의하면 하나를 오래 쓰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좀 번갈아 가면서 써줘야 된다던데. 내피셜. 내피셜. 네.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워시. 잠깐만 나 바디워시 뭐 쓰지? 아 바디워시? 아 바디워시를 최근에 이제 꺼냈어요. 그래서 아 이름이 영어여서 근데 쓰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핸드워시였던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바디워시를 한참 쓰고 이제 나중에 그냥 유심히 그걸 한번 봤어. 몸을 닦으면서. 잘못 봤나? 다시 이제 봤는데 영어로 핸드워시라고 써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동안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 워시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오히려 되게 좋다 좋다 했는데 그 핸드워시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 그 원유대사의 해골물처럼 뻑뻑한 것 같은데. 바디워시를 써요. 오. 네, 약간 그냥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제가 써보니까 핸드워시랑 바디워시랑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핸드워시랑 바디워시는 둘 다 써도 돼요. 겸용으로. 예, 안 쓰실 것 같네요. 둘 다 저는 해보니까 몸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네. 어쩌면 여기도 핸드도 바디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폼클렌징은 저는 거의 1, 2, 3, 4단계를 쓰거든요. 왜냐면 화장을 하니까 일단 아이 리무버로 지워요. 눈이랑 입술을 지워요. 그리고 바로 그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한번 닦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크가 있어요. 클렌징 밀크. 폼클렌징 안 써요 저는. 폼클렌징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용순이들 또 피부 소중하니까 폼클렌징 써서 그 뽀드득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걸 피해야 돼요. 지금 있는 폼클렌징 뽀드득 거린다 버리세요. 그게 기름이 덮여요. 기름이 덮이고 피부에 안 좋아. 그래서 클렌징 밀크가 순해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로 한번 롤링을 해줘요. 한번 롤링을 해주시고 그걸 이제 물로 그냥 가볍게 하면은 되게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딱 꼈나? 기름 꼈는데 약간 이거 맞아?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용순이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모공비누라고 있는 거예요. 모공비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볼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별이도 그 모공비누를 선물을 마침 받았대요. 제가 썼는데 되게 좋다. 그래서 그래 나도 써야지 하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쓰고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냥 모공비누라고 써있어요. 걔는 안 먹거든요. 아 웃음소리가 유쾌하시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유튜브에 웃음소리 특이한 사람들 모음집 알아요? 네.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랑 같이 웃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기우쌤 비하인드. 기우쌤! 아 어제 기우쌤도 나오시고 집중국도 나오고. 아 제가 또 운동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빡세게 알려주셔서. 풀스쿼트는 진짜 내가 알던 풀스쿼트가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청바지 입고 와서 이게 풀이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나 무슨
나갔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쿼트나 이런 거 운동 꼭 하시고요. 또 요즘에 더워가지고 몸이 이제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좀 쓰러지거나 이제 뭐 빈혈이 있거나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우리 용순이들은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돼요. 네, 저는 풀스쿼트 하면서 그리고 아까 기우쌤은 제가 맥미남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는데 기우쌤이 저랑 정말 비슷해요. 성향이 아이이시고 낯을 엄청 많이 가리세요. 근데 저도 낯을 많이 가려서 사실 맥미남 처음 할 때 정말 어색했어요. 그래서 말을 거의 잘 못하고 서로 말을 걸 생각을 안 해. 그 아이의 특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그 방송을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좀 친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형이셔서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얘기할 때도 되게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기우쌤이 끝나고 와 이렇게 오디오 안 빈 적 너무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처음이라고 했는데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되게 너무 좋았다고 막 칭찬을 더 해주셨는데